작가 알베르 까미에 대하여. 알베르 까미는 알제리에서 프랑스계 알제리 이민자로 태어났다. 이듬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아버지가 마른 전투에서 전사하자 호르머니와 함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 이후 평생의 스승인 장 그리니에를 만나 알제리 대학 철학과에 진학했으나 지병인 결핵으로 교수가 되고자 했던 꿈을 단념하고 1938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레지스탕스 기관지 콩바를 운영했다. 1937년 첫 번째 작품 안과 겉을 출간한 후 1942년 문제작 이방인과 시치프의 신화를 출간했다. 철학자이자 문학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가 건전지의 발견에 비견할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고 극찬한 이방인은 당시 문학계는 물론이고 지식사회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이어 발표한 희곡 오해와 칼리굴라 역시 부조리한 인간의 조건에 대한 역설을 이어나갔고 까미는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나 까미 자신은 실존주의가 끝난 곳에서 나는 출발하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 이를 부정했다. 이후 1947년 발표한 페스트로 비평가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로도 계엄령, 반항하는 인간, 전락, 적지와 왕국 등 소설 산문, 희곡 전반에 걸쳐 왕성한 집필활동을 이어나갔다. 1957년 10월 44살의 젊은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나 3년 후인 1960년 1월 프로방스에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오던 중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나무와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했다. 1957년 할리먼이 밝힌 알베르 까미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는 이유는 알베르 까미는 우리 시대 인간의 정의를 탁월한 통찰과 진지함으로 밝힌 작가이기 때문이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서 오후 중에 도착할 생각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사유가 그러한 만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해주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아마도 모레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조문 인사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마치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기정사실이 되어 만사가 다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 사람들은 모두 나에 대하여 매우 마음 아파했고 셀레스트는 나에게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신데.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간까지 따라 나왔다. 나는 좀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에마누엘의 집에 올라가서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려야 했다.
에마뉘엘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은 것이다.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갔다. 그처럼 서둘러대며 다른 박지를 친 데다 버스의 흔들림, 가솔린 냄새, 길과 하늘에 반사되는 햇빛, 아마도 그런 모든 것이 더해져 나는 졸음에 빠져버렸다. 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거의 내내 잤다. 잠을 깨고 보니 어떤 군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먼 데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더 말하기가 싫어서 네 하고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즉시 엄마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관리인이 내게 양로원장을 만나야 된다고 했다. 원장이 바빴으므로 나는 조금 기다렸다. 그동안 줄곧 관리인이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단 키가 작은 늙은이였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게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을 하도 오래 붙잡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손을 빼내야 할지 몰랐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여 보고 나서 나에게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셨군. 의지할 사람이라곤 자네밖에 없었고 나는 그가 내게 뭔가 남으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변명할 건 없네 이 사람아. 나도 자네 어머님의 서류를 읽어보았네만 어머님을 부양할 수가 없는 처지였더구먼. 어머니한테는 요양사가 필요했는데 자네 봉급은 변변치 못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여기서 더 행복하셨지. 네 원장님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알다시피 어머님께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있었거든. 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시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자네는 젊어서 자네와 같이 살았더라면 답답해했을 걸세. 정말 그랬다. 집에서 살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만 보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간 처음 며칠 동안 엄마는 자주 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때문이었다. 몇 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엄마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더라도 엄마는 울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습관 때문에 지난해에 내가 거의 양로원에 가지 않은 것도 약간은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한 일요일을 빼앗기기 때문이기도 했다. 버스를 타러 가서 표를 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야 하는 수고는 그만두고라도 말이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이윽고 원장이 말했다. 아마도 어머님을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고 그는 앞장서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층계로 나서자 그가 설명을 덧붙였다. 조만간 영안실로 어머니를 옮겨놓았네. 다른 원우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재혼자가 하나 죽을 때마다 2-3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 그렇게 되면 일하기가 어려워져. 우리는 어떤 앞마당을 지나갔는데 그곳에는 노인들이 많았고 그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끼리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는 잠시 대화가 뚝 끊겼다. 그리고 우리의 등 뒤에서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마치 앵무새들이 나직하게 제잘거리는 소리 같았다. 어떤 조그만 건물의 문 앞에 이르자 원장은 나를 두고 가며 말했다. 그럼 나는 그만 가보겠네, 메르소군. 사무실에 있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게.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다네. 그러면 자네가
고인 곁에서 밤샘을 할 수 있겠다 싶었지. 끝으로 한 가지 말해두자면 어머니께서는 가끔 동료 원우들에게 장례는 종교 의식에 따라 치러주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네. 필요한 준비는 내가 다 해두었어. 그 점을 알려두고 싶었어. 나는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생전에 종교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이 되고 큰 유리창이 나 있는 매우 밝은 방이었다. 의자들과 X자 모양의 받침대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중 방 한가운데 있는 두 개의 받침대 위에는 뚜껑을 덮은 관이 가려놓여 있었다. 호두 기름을 먹인 판자에 살짝 박아놓은 나사문만이 반짝거리며 눈에 띄었다. 관 곁에는 흰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강렬한 빛깔의 스카프를 두른 아랍인 여자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내 뒤쪽에서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좀 더듬거리며 말했다. 관을 닫아놓았습니다만 어머니를 보실 수 있도록 나사못을 풀어드려야지요. 그러면서 관으로 다가가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안 보시렵니까? 내가 대답했다. 네. 그가 멈칫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거북했다. 조금 후 그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요? 그러나 나무라는 어조는 아니었고 그저 물어나 보자는 듯한 투였다. 나는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흰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해합니다. 푸르고 맑은 그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얼굴 빛은 조금 붉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관리인이 나에게 말했다. 궤양이 생겨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밑을 지나 머리를 한 바퀴 빙 둘러감고 있는 띠가 보였다. 코 부분에서 띠가 불룩하지 않고 납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온통 허연 띠뿐이었다. 간호사가 나가자 관리인이 말했다. 혼자 계시게 해드려야겠네요.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나 그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그냥 서 있었다. 그렇게 등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나는 거북했다. 방 안에는 기울어가는 오후의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무늬 말벌 두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다. 나는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관리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됐습니까? 그가 즉시 대답했다. 5년 됐습니다. 마치 진작부터 내가 그렇게 물어주기를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그러고 나서 그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혹시 누가 자기에게 마랭고 양로원에서 관리인으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자기는 펄쩍 뛰었을 거라고 했다. 자기는 64살이며 파리 태생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아, 이구장뿐이 아니시군요. 그러다가 그가 나를 원장실로 안내하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했다는 게 생각났다. 그는 나에게 평원지대에서는 특히 이 지역에서는 날씨가 몹시 덥기 때문에 서둘러 매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자기가 파리에 살았고 그곳이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고 내게 알려준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시신을 사흘, 때로는 나흘씩이나 묻지 않고 두는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며 실감을 할 겨를도 없이 벌써 영구마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만둬요. 이분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영감은 낯을 붉히며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나서서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고 말했다. 나는 관리인의 이야기가 맞고 또 재미있다고 느꼈다. 그 조그만 영안실에서 관리인은 자신이 극빈자로서 영안실에 들어온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여겼기에 그 관리인 자리를 자원했다. 내가 그에게 결국 그 역시 재혼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혼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저 사람들, 또 어쩌다가는 노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재혼자들 중 몇몇은 그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말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관리인인 만큼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해 권한이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저녁이 다 된 것이었다. 삽시간의 유리창 위로 어둠이 짙어져 있었다. 관리인이 스위치를 돌리자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가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밀크커피를 한 잔 가져오겠다고 했다. 나는 밀크커피를 매우 좋아하므로 그러라고 했다. 조금 뒤에 그는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밀크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엄마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꺼릴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나는 관리인에게 담배 한 대를 권했고 우리는 함께 피웠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친의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오실 겁니다. 관습이 그러니까요. 의자와 블랙커피를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등 가운데 하나를 꺼도 되겠냐고 물었다. 흰 벽에 반사되는 불빛 때문에 피로를 느꼈던 것이다. 관리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켜든지 다 끄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돌아와서 의자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중 한 의자 위에 커피포트를 놓고 그 주위에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엄마의 건너편 쪽으로 가서 나와 마주보고 앉았다. 간호사도 내게 등을 보인 채 안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팔을 놀리는 것으로 보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 안이 따뜻했고 커피를 마셔서 몸이 훈훈해졌고 열어놓은 문으로 밤과 꽃냄새가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약간 졸았던 것 같다. 무언가 가볍게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던 터라 방 안의 흰빛에 더욱 눈이 부셨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물체 하나하나 모서리 하나하나 모든 곡선들이 눈이 아플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모두 연하문 명은 되었는데 그들은 소리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으로 살며시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 끄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앉았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이나 옷차림에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다 들어왔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허리에 꽉 졸라맨 끈 때문에 그들의 불룩한 배가 더욱 튀어나와 보였다. 나는 지금까지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어느 정도로 불룩해질 수 있는지
주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몹시 여위였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은 눈은 보이지 않고 다만 온통 둥지를 튼 주름살들 한가운데에서 광채 없는 빛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이빠진 입속으로 입술이 다 말려 들어간 모습으로 어색하게 머리를 끄덕였는데 그것이 내게 하는 인사인지 아니면 그들의 버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때 나는 그들 모두가 관리인을 가운데 두고 나와 마주보고 앉아서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앉아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상을 받았다.